네, 시각 머선일이고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장에서는 국내 증시 불안감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하루인데요.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티플렉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비축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니켈을 중국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수입이 끊기면 앞으로 요소수 사태처럼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니켈을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은 양이 70% 정도, 약두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런 소식 부각되고 있습니다.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기업인데요. 니켈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스테인리스 판매가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 개선이 기대감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티플렉스가 8.5% 넘는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4,74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셀피 글로벌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에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었는데요. 리튬 플러스의 첫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담당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튬 종합 소재 기업인 리튬 플러스는 최근에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게 되었는데요. 셀피 글로벌이 이러한 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리튬 생산 시장에서의 동반 수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 이상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2,435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이 종목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금리 인상이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금리 인상 관련주, 푸른저축은행이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FOMC 발표 직후의 당일에는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다소 좀 변동성 큰 모습 볼수 있었는데요. 경기 악화가 다소 더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장에서는 20% 이상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17,10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에머리츠입니다. 에머리츠가 지난 2020년 3월에 매매가 정지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같은 이런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에머리츠는 재무구조 개선 기간 동안 업종 전환과 구조 조정을 거쳤고요. 또 국내 상장사 최초로 의료용 대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부분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매매 재개하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 한일사료입니다. 최근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에 곡물, 그리고 또 사료 관련 테마 가진 종목들 수혜받았었는데요.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 간담회에서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한 소통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선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한일사료가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러한 글로벌 식량난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감이 더욱더 상승 탄력 이어가는, 현재는 약세로 다 전환됐는데요. 현재 음봉으로 탄력 둔화되면서 2.6% 넘는 하락세에 반전됐습니다. 현재 가격 7,020원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시티랩스입니다. 지난 22일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아랍에미리트의 마제트 왕자가 메타버스와 또 NFT 분야 투자를 위해서 10월에 방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정책의 첫 번째 시도로 한국 프로젝트 쪽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가운데 시티랩스가 관련 사업에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티랩스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사업 관련 회사인데요. 발표 당일에는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오늘은 이런 개별 모멘텀 받으면서 현재 장에서 10% 이상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647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주목받고 있는 특징도 살펴봤고요. 이 시각 머선일이고 시간이었습니다.